shining star. I want a shining star, yeah. 어려운 시선 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Shining star, yeah. 단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숨만 조금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단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비트 초안을 만들고 탑라인이랑 가사 입혀가지고 이제 민기 PD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수록곡에 이제 넣게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히어로, 영웅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취지거든요. 또 제 꿈이 원래 스파이더맨이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다시 나를 찾아와. 귀엽다. 은마, 저 볼펜 있어? 이거 하나 체크하자, 위에 것처럼. 사실 요새 수록곡하고 타이틀곡 연습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최애곡이에요. 팬카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습도 하는 곡이기도 하고 박재범 선배님의 숨겨진 명곡인 사실은이라는 곡이랍니다. 박보경을 불러볼게요. 옆에 있는 빈 자리 원래 네가 주인이지. 그 자리를 여러 명으로 채워버렸지. 나 괜찮아 괜찮아 요즘 예뻐졌더라. How you been a fire? 근데 girl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고백할 게 있어. 진심이 정확히 어떤 건지 지금 말해줄게. 사실은 girl 넌 아직 아직 몇 시간씩이나 몰래 네 인스타를 훔쳐봐. 사실은 girl 넌 자주 그래. 아직까지 친구 속에 네 소식을 물어봐. Baby 좀 초라하지만 내가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girl 난 아직도 널 좋아해 널 사랑해. 가면 가면 뒤에 가면 뒤에 면이랑 에 일단 시작해. 어 포인트 가면 뒤에 가면 뒤에. 겁이냐? 저번에는 목이 안 좋았는데 지금 하니까 이게 그 머피 법칙 아세요? 그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치는 거. 네, 겹치는 거. 안 좋은 일 시작되면 계속 앉아지는 거. 약간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안 좋은 그 상태가 지금 계속 뭐가 겹쳐요. 진짜? 네. 저 외로운 네온 사이 멍하니 바라봐. 다시 나를 찾아. 멍하니 바라봐. 오케이. 참 귀엽죠. 그 팬카페에 그게 있어요. 팬분들이 편지 써주시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아 팬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선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 하나하나 답변은 못 드리지만 뭔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을 땐 한번 크게 웃어봐요. 나비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춤춥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슬픔, 절망, 허무함이라는 감정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큰일이 아니라면 춤을 추는 나비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어 넘겨보세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내세요. 때로는 웃음이 무거운 마음을 이기는 힘이 되어줘요. 그냥 좋죠. 어? 이거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걸 적은 건데 호흡, 음정, 박자, 강약, 밴딩, 디테일, 톤, 감정선, 발성, 다이나믹 스타일 그리고 진성가성 체크까지 해야 해요. 이거 한 1년 전에 연습했던 노래예요. 이거 봐요. 엄청 열심히 하지만 1절만 했어요. 1절만 한 건 그럴 수 있지. Not to cry when you will go. But the feeling's overwhelming. It's much too strong. 살짝 다운로드 보도록. 저희가 모여가지고 진짜 특이하게 그 대형 비슷한 데에서 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처음 대할 때 각자
진짜로? 가시하게 되게 쉽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거